있잖아. 안녕하세요. 와디저 칼라의 수박쌤입니다. 오늘은 발리아주 스타일을 시술할 건데요. 지금 일단 머리가 브라운 칼라여서 탈색약과 이제 브라운 칼라를 다운시켜 줄 수 있는 어두운 칼라를 두 가지를 타서 아래쪽은 탈색을 하고 위쪽은 톤 다운을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염색을 안 해도 되도록 이제 뿌염을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시술하도록 할 거예요. 탈색약에는 항상 이렇게 케어 제품을 꼭 넣어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처음 탈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치 시간이 길어서 탈색제 파워를 조금 약하게 타서 방치 시간을 조금 오래 두어도 괜찮도록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브라운 염색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굳이 다운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갈수록 이제 톤 다운을 하면서 아래쪽에 이제 탈색을 하여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면 발리아주 느낌이 조금 더 잘 살아날 수 있겠죠? 탈색은 끝났고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선 칼라를 계속 체크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물감이가 시술 의자에서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네요. 잠시 이제 기다리는 동안 물감이와 힐링 타임 이렇게 놀다 보면 물감이가 손님한테 가서 막 애교도 피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꾸 샴푸실 갔다 오면 의자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시술 받는 것 마냥 앉아있기도 해요. 이제 탈색 칼라를 체크해보고 있고요. 네, 충분히 칼라가 나왔어요. 머리를 헹구실 때는 보색 샴푸나 보색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시면 노란기를 조금 잡아주어서 염색하실 때 칼라 표현이 조금 더 쉽게 표현될 수 있어요. 컬러는 클래식 블루로 팬톤에서 올해의 칼라로 트렌드 칼라로 뽑은 칼라인데요. 요 칼라를 믹스해서 이제 3%를 섞어서 도포할 거예요.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염색 진행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열처리를 통해서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탈색 후에 염색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컬러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원하는 컬러가 나왔을 때 헹궈주시면 되세요. 네, 이제 컬러 테스트를 보고 원하는 컬러가 나왔으면 머리를 헹굴 거예요. 네. 지금 테스트를 봤는데 컬러가 잘 나왔어요. 충분하게. 머리 헹구고 마무리한 후에 모습 보여드릴게요. 짜잔!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모습이고요. 클래식 블루 발리아주가 완성됐어요. 이런 스타일은 색상이 빠지면 애쉬 카키로 이렇게 조금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머리를 넘겼을 때도 라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자라나왔을 때 블랙 라인이 보이지 않아서 인기가 많은 칼라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다른 시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